한화이글스가 두산에 4대7로 지며 5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한화는 두산 외국인 선발 에이스 알칸타라를 대상으로 4득점을 뽑아냈지만 선발로 나선 문동주가 3과 3분의 1이닝 동안 6실점으로 무너지며 연패를 끊지 못했습니다. 오늘 잠실에서 열리는 두산과 3연전 마지막 경기에 류현진이 국내 복귀 후네 번째 선발 등판할 예정인 가운데 류현진이 개인 부진과 팀의 연패를 모두 끊어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